그러면 대자는 대반설법이죠. 대자는 반에 대해서 반을 말한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알기가 어렵죠. 그냥 반자 빼부르고 대반설법으로 보시면 더 쉽죠. 또는 대기설법이고. 이 반이나 기나 다 소승인이요. 소승이 이해를 못하니까 반쯤 말해주거든. 전부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못 가는 사람은 반쯤만 가게 큰 태산을 넘어갈 수 없으면 한 반쯤 가가지고 쉬어서 거기서 좀 쉬어서 놀다가 이제 나중에 기운이 더 나면 이제 갈 수 있는 것처럼 반쯤 반고개쯤 간 거예요. 인생살이 반고개 한 30, 40 살면은 반고개 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반도라고 하지요. 반도 중에 또 반도요. 남북한이 지금 갈라졌으니까 반토막이지. 그와 같이 소생교처럼 우리나라가 참 소생교 신세가 되었구만. 반짝이요. 우리나라 영토가 반쯤 동강났으니까. 약약 시직은 식시요. 만약에 옷이로서 본다면 시기를 잡은 지간 밥 먹을 때란 말이죠. 그것이 제 3시입니다. 방등식만은 밥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4시쯤 되죠. 4시. 7시 넘어서 4시. 부처님이 4시에 공양을 하셨죠. 4시맞이 건다고 하지요. 4시맞이는 9시에서 11시까지가 원칙이 4시입니다. 11시 넘어서 1시까지가 5시고 2시간 쓰이니까 만약에 양미직은 종 나가야 출 생순이 차종 구부하여 출 방등이라. 만약에 맛을 잡은 직은 오미로 본다면 우유 맛이죠. 타락으로부터서 생소가 나온 것이니 이것은 구부경, 경전 속에 구부가 있고 십이부가 있죠. 구부경으로부터서 방등부가 나옵니다. 방등시를 지금 말합니다. 어제 다 했으니까 적을 필요는 건 없죠. 세 번째는 생수미라, 수미가 남이라. 첫 번째가 유미, 전망. 두 번째가 타락, 낙미. 세 번째가 생수, 생수미지죠? 생수미, 생것, 생수, 숙수하는. 난다고 책이니 그건 틀린 거죠. 난다고 책이면 틀려요. 생수란 말이에요. 생것, 생수 맛이다. 친의 품에 말하기를. 과시 이후에 침상 채신하여 출입 문안이나 연기 소지가 유죄 본처라 하시니라. 법화경내나 친해품입니다. 위에다 탄가라고 나오죠. 탄가가 글자가 잘 안 보이죠. 탄핵이라는 아까 탄자하고 가짜는 꾸짖을 가짜죠. 탄자 다음에 위에 공간에 이런 자 있죠. 네? 탄가를 말합니다. 소승을 탄핵하고 같이 가는 거, 꾸짖는 거. 친의 품에 말하기를 일을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소승 아함경을 듣고 난 다음에 방등부지요. 침상 채신하여 마음이 서로 채신하여 법화경 말입니다.
침상 최신이란 말은 법화경 구해에서는 친명상부하고 최신수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침상 최신, 그게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친명상부라. 이 두 말은 마음이 밝아가지고 서로 믿어주겠냐. 믿을 붙자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최해, 이 최신은 최달에서 이해를 하고 최해하고, 그 다음에 신수한다. 법화경 9회 그 전에 운달 것으로 했었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이 번역본에서 밝힌 것보다는 더 잘 밝혔어요. 번역본에도 그 말이 거기에 설명이 나오는데 번역본에는 조금 다른 말로 했는데 저것만 못해요. 법화경 그 전에 했던 그 책에 보면은 친상이란 말은 마음이 서로 밝아가지고 서로 믿어줘.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겁이 나가지고 자기 죽일 존재로 취급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오래오래 이제 접근하고 친밀해지니까 마음이 투명하고 서로가 믿어주고, 최신이란 말은 그걸 체달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 부자가 아니야. 아버지도 이제 아들을 믿어주거니와 아들도 그 아버지의 뜻을 체달하고 이해를 해서 믿고 받는다. 신이란 말은 신수. 그래서 입출이 문안이나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출입자재 방등시죠? 예? 출입이 자제하니까. 그러나 연기 소지는 유제 본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그치는 바는 오히려 본처에 있어 자기가 있는 자리는 그 전에 그 학구방 같은 말이에요. 일꾼들이 자는, 똥치는 그 일꾼들이 자는 그 자리에서 늘 거기서 출퇴근해요. 왔다 갔다 자기 아버지 있는 곳으로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러니까 방등부 그것은 아직까지 소승 빗자리를 못 벗어나고 대승법만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와 같다는 그겁니다. 거다 비유를 했죠. 그것까지가 법화경입니다. 차령하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안 것이냐 묻는 말이죠. 답이라, 삼장기 후에 차설 방등하시니. 답이라, 삼장을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방등부를 말씀하셨으니 이득 도가에 침상 최신하여 이미 도가를 얻으며 소승 나한들이 이제 나한도로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보살의 그 신해를 갖추고 그래가지고 도가를 얻으며 마음이 서로 그런 믿고 말이죠. 마음이 받고 서로 믿고 체달하고 믿어서 문매 부진하고 내회 참개하여 심점 순수하니라. 꾸지람을 들어도 썩나지 않고 소승들은 행편없이 막 거저 부처님이나 대승 보살들이 마구제비로 그냥 소승들을 막 꾸짖었죠. 행편없는 친구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썩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참 과연 소승으로서 대승의 그 한계에 도달을 못하고 보니까 자기가 가책이 있거든. 그래서 썩나지도 아니하고 내적으로 부끄러움을 품어서 나는 왜 그렇게 대승 보살이 못 되는고 해가지고 참교심을 품어가지고 부끄러움을 참자 마음이 점점 순숙하니라. 이제 소승이 대승으로 이제 닮아가는 거죠. 마음이 점점 이제 순후해지고 맑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승은 찌꺼기를 버리고 이제 대승은
문턱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좀 성숙이 되는 거죠. 사람이 철나면 순숙해지죠. 철나다가 세상 떠나버리면 안 되고 철이 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가 방등부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반야시요. 나는 그래서 그 보기 좋게 위에다 이렇게 다 표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잘 보이죠. 사방등시. 아까는 삼방등시, 사반야시. 여기는 반야시입니다. 다음에 반야시를, 반야를 설하사, 차설 반야하사, 카사토로 탈해야 됩니다. 차설 반야하리니 이 번역책은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연설한 걸로 봐야 되지 하리니 토는 재관법사가 말한 걸로 되거든. 다음에 반야경을 말씀하사 전교 부재하고 융통 도태라. 전교하여 재산을 다 주고 전교라 하는 부처님이 그 소성을 이모저모로 이렇게 저렇게 고구정령으로 잘 가르쳐 주죠. 한 번만 가르치면 전교가 아닙니다. 여러 번 누누이 또 하고 또 하고 되풀이 되풀이 되풀이해서 가르치는 게 전교죠. 반야경에 금강경만 보세요. 금강경도 한 마리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600권 반야경이 그렇게 방대하지만 같은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바로 전교라요. 21년간이나 그 설할 게 뭐 있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전교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을 못 하니까 재수하고 또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아주 근기가 둔한 사람은 명문대학에 단번에 못 들어가고 말이죠. 재수 삼수 막 하는 것이 그렇게 거기서 또 학원에 가서 또 배우잖아요. 그게 전교요. 전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대승 그 반야의 부처님의 재산을 이제 그 소승들한테 이제 붙여주여 이건 내 몫이다고 많이 띄워주는 거죠. 그전에는 똥 치면은 하루 품삯만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아들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많이 써 그냥 주어요. 그냥 한 몇백만 원이고 그것이 김성수 아버지 그분이 김성수한테 너 돈 쓰고 싶은 대로 써라고 말이야. 대장부 산하가 이 세상에 나와서 돈을 제대로 못 쓰면 되겠냐고 말이야.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써봐라고. 그 전에 한번 내 이야기 했던가요? 그러니까 김성수가 나와가지고 불과 3일 내에 준 것 외에 몇십 배를 초과해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뭐니라고 이렇게 다 써놓으니까 지금 고려대학교 것이죠. 땅 사가지고 말이야. 대학교 세우려고 했다고. 너 참 잘했구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더 많이 줬잖아요. 김성수가 난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보다 더 사업을 더 했죠. 자기 아버지는 부안에서 저쪽 고창 부안에 전라북도 거기서 10만석을 했는데 일정 때 10만석 거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통령까지 했죠. 그분 아들은 김상엽 씨 같은 사람들 김상동이 국무총리도 하고 뭣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고려대학교 총장도 하고 뭐 많이 했죠. 동아일보도 내나 그 집 겁니다. 그래가지고 융통 도태라. 융통에서 도태합니다. 반야의 사상으로 소승 대승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융통시키고 본육무회한 반야의 사상으로 그 고집불통을 전부 다 해소한 거니까 융통이죠. 그러니까 법성 원융 위상의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가지고 도태란 말은 소승은 그 찌꺼기 좋지 못한 견혹 사옥 같은 거 그런 걸 여지없이 다 찌꺼내는 거죠. 도태란 말은 쌀 것이 지금은 쌀 뭐 아니로도 되지요. 돌 고르는 기계에서 다 하니까 그거 다 옛날은 쌀을 치쳐가지고 조리로 막 이렇게 건져가지고 돌은 다 버리고 쌀만 건져서 밥했죠. 그게 도태입니다. 그렇게 찌꺼기 다 버리고 도치보단 불순물 다 제거한 것.
마음속에. 그게 도태요. 요즘은 도태란 말은 없애버린 것도 도태라고 하죠. 그 불순분야는 도태해버리라고. 제거해라는 그 뜻이죠. 지금은 그런 뜻으로 가지만은 도태랑 같이 치쳐대는 거예요. 나쁜 걸. 이 모든 부반야 중에는 애난토요. 불설 장교 하시고 재부반야는 팔부반야가 있죠. 금강반야, 문수반야, 또는 대품반야, 소품반야, 무슨 승천왕 반야 그런 여러 부 반야 가운데는 장교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소승교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대통별 이하야 통과 별 두 가지를 띄어서 통교 별교 두 가지를 그 두 가지 성질을 띄어 가지고 하야 정설 원교하시니 바로 원교를 말했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참고로 보세요. 이런 말도 다른 데 전태하게 나온 말이 있으니까 반야는 방으로는 곁으로는 통교를 쓰고 반야가 통교죠. 통교에 해당됩니다. 장교는 아니죠. 장통별원 이제 별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통교와 별교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이 반야요. 정식으로는 별교와 원교를 써서 이렇게 하면 반야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천태종에서는 반야경을 왜 높이 평가를 하느냐. 유마경보다 더 높이 보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천태지자대사나 또는 것이 채문대사, 채사대사가 삼론종에 용수보살 그 중괄론에서 깨달았거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삼관을 거기에서 그 도리를 표출해가지고 법화종의 거시기를 이 세 가지 삼재 삼관을 세웠잖아요. 이게 이제 삼재삼관을 세운 것이 중괄론에서 것이 이제 근거를 둔 거예요. 중괄론은 내가 삼론종 반야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용수가 엮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야경을 더 높이 본 것이 아마 그런 원인이 있죠. 정식으로는 별교와 원교입니다. 별교, 원교는 이 다음에 설명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하고. 정식으로는 별교와 원교를 써서 이승까지 가하여 아주 암암리에 별교 이익을 이룬다. 별익이란 말은 별교 이익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대통별 이하야. 그 대통별이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통교와 별교 둘을 띄어서 띌 때자 정식으로 원교를 설하시니 원교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반야경에서는 반야부에서는 그러니까
통교에 해당이 되지만은 별교와 통교 두 가지 성질을 띠고서 정식으로 원교를 설했다. 그건 규봉스님이 그 말하고도 통하죠. 미리 이성 파상교라고 그러죠. 규봉스님은 이렇게 말했죠. 규봉스님은 이렇게 이제 일대 시교를 세 가지로 도서에서 팽했죠. 비밀한 뜻에서 성에 의지해서 상을 설한 교, 아함경 같은 거죠. 장교 같은 거죠. 비밀한 뜻에서 성에 의지해서 상을 파한 교란 말이에요. 번역경입니다. 통교죠. 그리고 진심 직성을 현시한 교, 이것은 법화, 가음, 열반 같은 거, 능엄경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규봉스님은 이렇게 설상교 가고 파상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성교 가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불교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종하고 공종하고 성종하고 이것밖에 없죠. 공종이 바로 파상교입니다. 상종은 유식도 상종이라 해요. 유식 법상종 그렇죠. 법상종 법성종. 이건 하음법화가다 성종이죠. 마음자리 신성을 그대로 밝힌 것. 불교를 세 가지로 보면 상종, 공종, 성종입니다. 반야경은 공종에 해당되죠. 파상교, 설상교는 상종이고 유식 법상 같은 것, 팔식 법상 같은 것을 말한 것은 상종에 해당됩니다. 상을 설한 교, 상을 쳐부신 교, 그 공돌이 밝힌 것. 성에 직한 교, 성 그대로 법성, 이 불성, 열애장성을 그대로 말한 것, 진여성을. 여기는 이제 정식으로 원교를 설했다 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한 거죠, 반야경을. 그렇다면 반야경을 상당히, 비록 통교지만은 말이죠, 통교지만은 별교, 원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걸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서 말한 겁니다. 조계 선종이 다 그렇지 않아요? 달만화가 이제 육조 같으니 오조 같으니도 금강경이 나의 마음이라 해가지고 조계종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이 되나 반야경 아니라요. 그래서 바로 달만화가 선종에서도 경전을 능가경이나 금강경, 금강경을 최고 경전으로 금강경이 마음 깨치고 마음자리 그 견성하는 데는 제일 좋다 해가지고 가장 도리어 것이 저 다른 능엄경이나 뭐 다른 원각경보다도 더 소위경전으로 정했잖아요. 약시직은 우중시요. 시간을 잡으면 오시로 본다면 우중시라. 제 사신대 이제 해가 이제 한복판에 올 때라 말이에요.
사시에서 이제 오시로. 오시가 이제 하늘 복판에 올 때요. 태양이 머리 위에 올 때. 양미지간 종 생수하야 출 숙수라. 오미 우유 맛을 잡은 지간 생수로 붙어서 숙수가 나옵니다. 반야경이 숙수미죠. 차종 방등기 후하야 출 마하 반야라. 이것은 방등경 후에 쫓아서 방등경을 설하신 후부터 마하 반야가 나옵니다. 마하 반야가 내나 반야죠. 반야경. 마하란 말은 크다는 말이죠. 마하 반야의 법을 연설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숙수 맛이라. 법화경 신의품을 또 이제 말합니다. 도태란 말이 그 위에 공간에 나오죠. 빈 칸에 도태입니다. 신의품의 말씀을 하기를 시시에 장자가 유질하여 자지 장사 불구하고 이때 장자가 병이 있어서 장자는 이제 부처님한테 비유한 거죠. 아까 궁자의 아버지죠. 거룩한 아주 부귀한 장자가 병이 있어서 스스로 장차 죽음이 오래지 아니함을 알고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그건 이제 부처님이 열반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궁자 어느데 궁자에 말하여 말하되 보되 아금 다유 금은 진보하여 창고에 여일하니 나는 지금 금은 진보가 많이 있어서 금은 칠보 뭐 보물 보석이 많이 있어서 창고에 영이라니 가득 차서 넘친다 말 창고에 많이 들어 있으니 키중 다소를 소응 취하라 하시니라. 그 가운데 다소를 다소랑선 보물이나 금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물건들을 응당 취하할 것이라 하니라. 줄여짜죠. 취하고 줄 것. 네가 갖고 싶으면 갖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면 주고 법화경에는 말이 더 나오는데 여기서 빼버렸죠. 빼버리니까 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좀 미안하지. 소응 취열을 여실 지진이라 그 말이 나오는데 여실 지진을 빼버려서 말이 좀 공기 빠진 법같이 되어버렸죠. 공기 빠진 다그신세가 되었어요. 간단하게 빼버렸죠. 원칙은 소응 취열을 여실 지진이라. 법화경에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지금 빼버렸죠. 지금 차령하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한 것이냐. 답이라. 다 명방등기 후에 차설 반야하시니 방등을 밝힌 후에 다음으로 반야경을 말씀하시니 반야관해가 즉시 가업이라. 반야의 관해가 곧 이 가업이라. 반야가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가 있는데 반야관해라는 것은 바로 실상반야 또는 것이 저 범반야죠. 관조반야죠. 그것이 바로 이 가업이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살림살이가 그거거든. 반야 관해거든. 그것을 소승 나한들에게 전부 다 이제 대승법으로 규유해가지고 대승법에 들어와가지고 부처님은 깨달은 그 재산을 다 주시는 거죠. 주시는 그 가업이 상속이 가업이죠. 재산 상속. 공생과 신자가 수칙전교가 직지 즉시 영지 등이 아니라. 공생은 누구죠?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신의품에. 공생은 수보리. 수보리를 번역하면 공생이라고 합니다. 수보리가 태어날 때 방안이 가구 같은 거 물건이 텅텅 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생이라고 하고. 친자는 누구냐면
사리불. 사리불은 어머니 닮아가지고 몸이 아주 잘생겼죠. 눈매가 아주 영리하게 독수리같이 생기고. 그래서 어머니 친을 따가지고 어머니 몸이라요. 어머니 닮아서 사리자 하죠. 사리가 친이죠. 사리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와 사리불이 부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교하는 것이 그분이 이제 대승법을 알아가지고 수련을 겪어서 자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전교가 곧 이 영지하는 뜻이다. 아까 영지 보장 반야시라고 그랬죠? 그 영지입니다. 아는 것을 영지라고 해요. 이상 삼미는 대하음 돈교하여 총명 유점이니라. 이상의 이후에 세 가지 맛, 그러니까 타락은 맛, 생수, 숙수, 그러니까 저게 아암시, 방등시, 반야시까지를 하음 돈교에 대해서는 총이 점교라고 이름한다. 하음경만 돈교고 그 다음에는 점교다 말이야. 조금 더하죠. 어제보다는 많이 하죠. 좀. 어디 몇 장이나 했는가. 제3 비밀교자는 자. 비밀교가 세 번째 준자. 돈교, 점교, 비밀교, 그 다음에 부정교까지 나가죠. 여전 사시 중에 열의 삼류는 부사이고로. 앞에 사시 가운데, 반야시까지가 사시 아니요? 앞과 같은 사시 가운데 열의 삼류는 불가사이양. 삼류이란 친구이입니다. 부처님의 친구이가 삼륜이요. 부처님 신업은 어디요? 불신업은. 그게 부처님 몸은 신통이 있습니다. 신통륜. 또 불구업은. 교계를 설법을 잘해서 중생들을 잘 교계하는 그 다음에 불의업은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잘 알고 계시거든. 기심륜, 신통륜, 교계륜, 기심륜. 그게 부처님은 삼업 삼륜이라요. 열의 삼륜은 불가사이라. 우리 중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불가사이 하기 때문에 고로 혹이 차이나사 설도나시며 혹이 피나사 설점하시며 혹은 이 사람을 위하사 도를 말하시며 이 사람은 하음법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음 돈교도 말했고 능음법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능음 돈교도 말했고 엄짜든 것은 다 경이 높은 경이요. 능엄, 하엄, 일엄, 후엄, 장엄, 방엄 엄짜가 든 경. 엄짜 든 경은 아랍 오시아입니다. 어마름짜 경전 가운데 엄짜 붙은 경이 다섯 가지인가 있어요. 혹은 저 사람을 위하사 점교를 말하시니 저게 이제 아한방 등 반야까지는 점교라고 했죠. 피차가 호불 상지나 피차간이 서로 알지는 못하나 능령 득이길세 능이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피차간이 소승이 대승을 모르고 또는 방등을 들은 사람이 하음의 법문을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익은 다 얻잖아요. 나름대로 깜냥대로 능이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밀교라고 말한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비밀교주. 그러면 그건 무엇을 세 번째죠? 화의사교 세 번째죠? 화의사교? 예? 화의사교 세 번째? 비밀이란 말은 서로가 모르니까 비밀로 말한 거요. 아함경을 들은 사람이 하함경 들은 것도 모르고, 방등경을 들은 사람이 하함경 들은 것도 모르고, 아함경 들은 사람이 방등경이나 반야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코불상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한 거요. 서로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 직속 정보원은 다른 사람끼리 잘 몰라도 그게 대단한 권리 행사를 하지요. 암행 의사같이. 암행 의사도 서로가 모르잖아요. 암행 의사를 지방의 것이 이제 감찰사나 사또나 잘 모르잖아요. 출두하기 전에는. 몰라도 권리를 대단히 행사를 하지요. 그와 같이 서로가 알지는 못하나 능히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밀교라고 한다. 호불상지라는 서로가 모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천태는 비밀교라고 했어요. 여기서 비밀교는 무슨 진원종 비밀이 아니에요. 진원종을 밀교라도 하지요. 나무라 타나다라 하는 그런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 못하겠네요. 시간이죠.